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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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부 시작했을 때보다도 얼굴빛이 좀 좋아지고 약간 의상의 변화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1부는 약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규칙과 룰은 되게 까다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1부 진행하면서 약간 좀 그러긴 했습니다. 자, 2부에는 좀 우리가 또 명랑하게 좀 화이팅하는 의미로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1부에서 분명한 거는 재건축 아파트는 똘똘한 아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향이 진행됐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역시나 변함없이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을 주도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정책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역시나 재건축 아파트가 희망이 있다고 했을 때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잘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재건축 아파트를 잘 고르는 또 팁도 전수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잘 고르는 요령과 더불어서 각자 교수님들이 또 재건축 아파트 유망지역 또 추천해 준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제가 좀 또 재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삐딱이님. 네. 재건축이 다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큰 게 어쨌거나 뭐 부대복리 시설, 그러니까 상가도 일부 짓는 것도 맞습니다만 주로 이제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 그 시세가 비싸야 돼요.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비싸야 물론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 그게 사업성이고 그 사업성이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비싼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또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대지지분, 그러니까 땅의 면적이 넓어야 돼요. 어쨌거나 땅이 없으면 부동산을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지지분이 기본적으로는 좀 넓은 그런 데들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뭐 좀 더 깊숙하게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 기존에 있는 용적률, 기존에 3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70년대 여의도에 지었던 그 45년 근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도 처음에 지을 때 용적률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을 수 있는 허용하는 한계 용적률이 있어요. 장한 용적률이.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용적률이 낮으면 먹을 게 많은 거고 용적률상. 기존 용적률이 높으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예전에 진 것들 특히 5층짜리 아파트들 잠실, 개포, 둔촌주공, 고덕주공 이런 것들, 시형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5층짜리 용적률이 100%가 안 돼요. 그게 250%, 300%를 주니까 먹을 게 엄청 많은데 1기 신도시들 많은 아파트들이 또 특히나 요즘에 뭐 15층 중심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 근 200%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 250% 줘봐야 먹을 게 옛날처럼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존에 있는 용적률이 높은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도 하나의 좀 요령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용적률이 높다면 대지 지분은 많을 수가 없어요.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피했으면 좋겠고. 잠깐 제가 좀 끼어들어서 뭐 한데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그 부분에서 정리를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 지분율 하면 땅만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아파트라는 건 공간이기 때문에 그 용적이라는 것, 즉 몇 층짜리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법적으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은 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토지용 계획 확인을 안 돼봐요. 그냥 이 브랜드 아파트에 이 동네가 뭐면 그냥 산단 말이죠. 근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삼쪽인가요? 그 재건축을 하면서 같은 단지인데 두 개 동만 준주거 용지였고 나머지는 3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개 동만 49층이 올라갔고 얘만 35층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하나의 더 팁을 얘기한다면 과거에 안 지어서 차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원래 그 아파트가 있는 땅이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냐도 앞으로는 체크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도 조금 먼저 제가 정리드리면 네.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준주거지역, 그 다음 3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요 순서대로 저 용적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그냥 무조건 브랜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서류를 떼서 내가 같은 브랜드라도 다른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게. 유명한 게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네. 일부동이 상업용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도정법이 바뀌면서 네. 상업용지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 오피스텔 계획이 바뀌는 거죠. 왜? 수입이 확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바뀌었는데 법이 또 바뀌면서 네. 상업용지에는 호텔도 지을 수 있다. 네. 잠실주공 5단지 아시겠지만 잠실역 사거리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잠실대교 한강쪽으로. 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또 손을 댈 수밖에 없죠. 사업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야 1년 2년 동안 조합장 임기가 보통 2년인데요. 2년 동안 당신 뭐 했어? 조합장님은 할 말이 많죠. 네.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설계 변경 계속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을 때 있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 이런 마무리 한다면 조금 들어간다면 이제 시공사 입장도 중요한 거예요. 네. 특히 뭐 인천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안 가서 뉴스테일 한다라는 건 이제 요즘에 이제 굉장히 유행이긴 하지만 네. 결론은 시공사가 눈여겨 안 보는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공사가 눈여겨 보는 데들은 도급제가 아니고 지분제로 가는 거예요. 지분제로. 내가 10평 갖고 계세요? 10평 추가로 공짜로 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고요. 네. 도급제는 뭐냐면 어차피 건설쟁이 노가다쟁이들이다 보니까 공사를 했으면 일당 주세요. 공사비만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속주공 같은 경우에도 시공사 뽑을 때는 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무상지분율 170% 드릴게요, 160% 드릴게요 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게 되면 아유 저희 사업 포기하려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지분제냐 도급제냐 갖고만 하더라도 힌트상 지분제로 하는 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센스도 좀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객님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과천의 주공아파트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지금 현재 평당가가 강남을 압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요인도 이런 요소가 되겠까요? 아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과천이라는 어떤 이미지 네. 아직도 지역번호 공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거기는 거의 뭐 경기도 과천시지만 거의 서울 강남구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입지가 좀 네. 탁월할 수도 있고요. 평당가 5천이 넘더라고요. 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이따 또 자세히 네.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저 투자활용에 대해서 팁을 주셨는데 투자활용 팁이 있다면 반드시 이거는 금액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액 상승할 여지가 있는 곳 얘기하기 전에 혹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면 추진 절차 중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어느 시점 되면 그때 가격이 제일 많이 뛰더라고요. 그쵸. 그 요인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이 뛰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대답 드리기 전에 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일단 경기는 좋아야 돼요. 네. 부동산 경기는 일단 좋아서 상승 곡선력 극부 있어야만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전제를 좀 깔면 워낙 깁니다. 우리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역은 어떤 단지는 어떤 지역은 사업시행인가하고 입주타까지 약 11년 정도가 그것도 서초구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그럼 투자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를 준비했는데 표 보면서 아주 네. 짧게 네.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돈을 가장 많이 벌려면 네.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재건축은 뭐냐면 연안이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 네. 편한데 재개발은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 일부 부동산이 조합원으로 신분 상승을 할 것이다. 네. 그때가 가장 많이 버는 거고요. 된다는 전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려면 역시 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네. 그럼 그렇진 않고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두 번째로 안정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거의 끝머리쯤 가시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와요. 네네. 사업시 인가가 나오고 분양신청하고 감정평가금액 다 오픈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속칭 좋아하는 피가 네. 얼마 붙었냐가 계산이 되다 보니까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또 새 네. 아파트 입주 때까지 D-Day 뭐 4-5년이면 충분하다 보니까 그때 제일 많이 붙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안 붙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를 네. 좀 피하셔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제냐면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안정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나면 팔아야 되겠다. 가장 안정적이죠. 사업이 물 건너 갈 일도 없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는데 중간에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건축심의가 있고 사업시행가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들이 밖으로 호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관공서하고 인허가 문제 때문에 싸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자꾸 노출이 돼야 아 거기 좋은 데구나. 네. 그래서 지분가가 올라갈 텐데 그러지 않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87년도가 이제 올해 3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준공 떨어진 것들을 지금 초이스 미리 하시는 게 좋은 팁일 것 같고요.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뭐 두 채 이상 이제 세 채까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시절 때. 근데 지금 보시면 재개발 쪽에서도 대지 지분이 크다 보면 두 채 줄게 아니면 뭐 한 조합에서 원 플러스 원 네 한 네. 구역에서도 두 채 뭐 허용됐다가 지금은 다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닌가요? 지금은 원 플러스 원 개념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만 대형 평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동의를 잘 안 하시거든요. 재건축이건 재개발이건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조합 동의를 하기 이제 꼬시기 위한 하나의 미끼 상품 중에 하나로서 원 플러스 원 그러면 50평 사시는 분들이 50평 거주하면서 25평대 아파트를 또 받아서 25평대는 월세를 주면서 노후 대비를 하는 뻥 먹고 알 먹고 이런 분위기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면요. 한 구역 내에 두 주택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 그건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두 주택가 하나에 플러스 하나까지만. 네. 예, 예. 근데 옛날에는 두세 개 더 됐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안 돼. 아니야. 안 된 적, 하나만 된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네. 그렇죠. 네. 근데 법이 이제 계속 바뀌니까요. 근데 그 한 주택마다 박근혜 정부 때 네. 두 가구, 세 가구 더 추가로 됐었는데 네. 그게 다시 이제 이번에. 네, 박근혜 전에는 한 가구밖에 안 됐었어요. 한 가구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려야 네. 되는데 일태면 그런 거예요. 조합 설립인가가 났는데 그때 이제 좋은 매물이 있어요. 네.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굉장히 좋은 매물이 있는데 뭐에서 내가 걸려드냐면 이제 쭉 보시면 밑에 추가부담금 납부라고 제가 표시를 했단 말이죠. 네네. 추가부담금 납부. 네네. 그게 언제 추가부담금 납부할 거냐면 동수추첨이 끝나야 내가 몇 동 몇 호가 나와야만 그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는구나. 이게 추가부담금인데 그 돈까지 사기 전에 미리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매물인데도 초이스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왜? 추가부담금 납부하기 전에 네. 언제든지 이거는 매매,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부담금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 없고 쫄 필요 없더라. 네. 물건만 좋으면 네. 그거는 분명히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매물이니까 쫄지 말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나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서는 먹을 게 있다. 아까 소위 말하는 게 뭐 차익을 본다가 아니라 먹을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럼 먹을 게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각자 좀 의견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랑무에 제가 먼저 드리면 네. 지역을 일단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강남 쪽에서도 네. 이제 강남이 무조건 나쁘진 않았는데 여기서 갈려야 돼요. 재건축처와 이 환수제도를 피하는 단지가 있고 못 피하는 단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가는 친구들은 계속 갈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가는 놈들 위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지금 이제 뜻하지 않게 상계동 쪽에 왜 들어갔느냐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거기도 88년도 8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미리 선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과천지역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 목동과 분당 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신다면 아마 큰 실패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분당이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1기 신도시 중에 이제 대표적인 버블 세븐 지역 중에 하나였지만 물론 뭐 평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지역보다는 그래도 강남
아파트 가격, 그럼 강남 서초니까 여기서 네. 멀지 않은 네. 생활 인프라가 탄탄히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물론, 오래된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싸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은 많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입장을 본다면, 그래도 황금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투자자 선택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승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재건축 쪽 정비사업 회사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권리 분석이라든가 뭐 절차상의 어떤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이 아니어도 지금 몇 군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02-316-0000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너무 강남 하다 보니인데 강남 사람만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쪽도 또 추천해 주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 네. 수익률 측면에서 네.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명확히 달라지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의해서 내년부터 그 관리 처분 계획을 신청을 하면은 관리 처분 계획에 반드시 재건축 부담금이 명시가 돼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약 절반, 우리가 토지를 개발하면 50%가 개발, 아니 25%가 개발 부담금으로 나가는데 재건축 부담금은 50%가 나간다고. 그렇다면은 재건축 부담금이 크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예시하면은 1억 1000만 원까지는 2000만 원 나가고 2억 뒤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50%니까 6500 나가고. 이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내년 시장, 내년에도 투자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중저가 재건축으로 붙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저가 아파트 쪽으로 해서 세금을 낮추라 이거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는 네. 세무분도 많이 네.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그런 거죠. 네. 부동산 투자는 물론 세무사님 계셔서 이제 절세도 이제 세테크라고 해서 당연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건 맞지만 일단 투자는 많이 벌어야 많이 일단 먹고 네. 먹고 그러니까, 안 뱉는 방법을 강구해. 아니, 네, 너무 네. 넘어가나요 제가? 수익률 네.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투자가들이 전부 10억, 20억, 30억을 들고 강남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소액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측면에서 훨씬 네. 유리하죠. 네. 1억 1000이지만 2000밖에 안 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지갑의 두께에 따라 여기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소액을 가진 사람을 위한 어떤 조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쯤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건 세금에 올려서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 세무사님 아까 이게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게 우리가 재건축을 하다 보면은 어머 내가 이거 집도 아니고 지금 나대신데 이거 비가 쓸건 안 되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 그럼 이거 집으로 인정돼? 막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알쏭달쏭한데 더군다나 막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뭐 아까처럼 상속세 부분이를 상속을 받은 부분이라든가 뭐 또 분양권 다른 데 또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아까 분양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네. 앞에다가 이제 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을 붙이셔야 돼요. 네. 조합원 입주권 또는 조합원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씁니다만 일반적인 명칭은 조합원 네. 입주권 같고요. 네.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냐,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서 이제 아까 설명될 때 잠깐 혼란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고 일반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중과세 대상 주택 수는 세 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 개예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양도를 하면 조합원 입주권 중과세 대상 주택 수는 들어가지만 중과세는 또 안 받아요.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또 특혜를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택이 두 채 갖고 있다가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중과세가 돼버리는데 그것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해버리면 네. 중과세 대상 주택수는 들어가지만 중과세를 안 받아버리니까 네. 오히려 그게 지금 그런 데다가 투자를 다시 또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갖고 있는 것이 네. 순차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질돼버리면 중과세가 다 피해지는 꼴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네. 또 한 가지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또 취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수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즉 이 주택 파는 것도 비과세를 또 해줘요. 즉 주택과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기존 주택을 갖고 있고 새로운 주택을 네, 사면 네.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네.
조합은 입주권을 사신 분들은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네. 3년이 넘어서 팔아도 실수요 목적이니까 또 비과세를 받아요. 즉, 이 조합은 입주권에 내가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살고 네네. 2년 안에 종전주택을 또 팔면 또 비과세가 돼요. 아, 유예기간을 주는군요. 유예기간을 줍니다. 어. 예. 또 마찬가지로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네.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집을 샀다. 네. 대체취득이라고 그러죠. 가서 대체취득한 집에서 1년 이상만 거주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준공된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네. 팔았을 때는 네. 이 집을 또 비과세를 또 해줘요. 그래서 이런 제가 볼 때 네. 지금 저희들이 방송 강의 방송을 하면서 네. 느낀 게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지금 주택 수라는 개념과 네. 중과세라는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이번에 무료 공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야지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네. 뭔가 받는 것 같은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혜택들에 대한 부분도 요건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강의 시간에 한번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아, 파리 대책 이후에는 전부 다 1주택 외에는 다 뭔가 세금이 계속 때리는 것 같았거든요. 네. 네. 아, 아니네요, 그것만은. 맞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 얘기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하나 네. 있어요. 지금 얘기 중에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어디에 주목하냐면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네.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강남이라 하더라도 우리 고민은 뭐냐면 과연 내가 이 입주권을 샀을 때 돈이 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언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강남 비강남을 떠나서 일반인들에게 그 기준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저는 이 팁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가락시형이 있고 두촌 두금 같은 데가 있는데 가락시형은 입주권 가격이 오히려 시세보다 싸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산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데 둔촌 주공은 오히려 시세가 훨씬 시세보다 그 시세가 거기가 한 2,800 정도 되니까 분양가가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을 받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팁 중에 하나는 그렇죠.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점 하나를 반드시 저는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가끔 우리가 그 이쪽 계통은 용적률에 너무 치우쳐서 즉 예컨대 그 아까 지분율 이런 게 치우쳐서 지금 현재 한 5층 아파트니까 이거 한 35층 지면 이거 돈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즉 그 저한테 상담한 사례 중에 안양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되지 않아요. 엄청난 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간단해요. 시세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는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강남을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는 부분은 네. 분양가가 세니까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는. 그래서 사실 재건축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앴다라는 자체가 강남을 살려준 어떤 요인이 되는 건데 결론은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재건축은 강남이 최고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신에 건바이건으로 갔을 때는 바로 시세하고 대비를 건바이로 가야 된다. 이 얘기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쪽에서 그 또 하나 이번에 제도 바뀐 게 사람들이 의아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이게 중요한 역할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조합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어떤 중요한 아까 봤듯이 한 10년씩 걸리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묶여놓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 동율이 낮아지고 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제도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번 제도는 이제 변함이 없거든요. 네. 여전히 강남은 메리트가 있다. 단 세금은 내더라도 세금 저는 거꾸로 부담금을 내더라도 네. 시세나 이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안 내야죠 세금을. 그거는 이제 정부만 한다고 요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일반론으로 갔을 때는 네. 좀 그렇다는 점. 참 저희가 이제 뭐 저는 그쪽 분야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우리 세법이 이제 개정된 분야가 있어서 잠깐 질문해드렸는데 우리가 도정법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죠? 내년부터 우리가 지금 빈집 및 그 소규모 주택 전배가는 특례법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절차가 보면 그거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도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와에서 이제 새로운 도시 재생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쪽 지역도 어떻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이 어느 그 부분은 지금 빈집및 상호 쪽이가 20세대 미만짜리도 지금 진행되고 9세대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소규모들이 되고 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도 가능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사업 시행이 그렇게 빨라진다면은 우리가 대단지 같은 것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지금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지금 공동 이용 시설들은 정부에서 많이 이제 지원 같은 것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다면 수익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난개발이 심해지면 결론은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소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서 정말 편의시설도 넣고 학교도 넣고 이런 면에서 전체 도시화를 만드는 쪽으로 갔다가 그게 이제 우세시장 지나고 이제 박권수 시장이 출구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도 생겼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할 때는 일단은 대단지라고 얘기를 하고 편의시설이 따라줘야 되고 역세권을 끼우면 좋고 학교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결론은 빨라지긴 하지만 그 속도에 비례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물음표라고 봅니다. 너무 웃긴 거죠. 그러니까 네. 뉴타운을 만들 때는 지역적인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뉴타운 네. 없애고 그럼 난개발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지도 좀 의아하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특정비 사업이 이제 2012년도 2월 9일자로 발행이 되고 중앙형 관리사업도 같이 발효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면적이 작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지가 아니고 소단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 3,000평 미만이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층수가 7층 미만이에요. 그게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와서 야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이래버리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래서 몇 군데밖에 지금 실현이 안 됐어요. 두 가지 측면을 저는 보통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아산 탕릉에서 주중개발을 만들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이미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법론에 따라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올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7층이라는 한계에만 주목을 하는데, 대상 자체가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익이 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문제가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사면이 도시계획 도로를 끼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 바뀐다고요.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뤘으면 했었는데 아니 한 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돈이 돼요.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지 선정이 어려웠어요. 이번에 둘러싸여 있는. 있어야 되는 그래야 가로주택이니까 이번에 정부가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로주택, 저는 오히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폐지 가지고 지금 대체법률이죠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례 가는 법. 거기에 원래는 부정법에 들어가야 돼. 내년 2월부터 이제 특례법으로 바꿔나오는 거죠. 시행령이 5월 5월달에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굉장히 돈 되는 걸로 저는 오히려 주목하고요. 저는 어차피 그런 쪽을 많이 하니까 그쪽이 주목할 만하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서울 시험에 대해서가 맞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그게 돈 되면 지금 암사동하고 서초동하고 지금 시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올 부분인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코너에 껴있거나 아니면 도로에 자기가 더 많이 접해있거나 그럼 절대 동의 안 해주거든요. 이것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금액 상승도 물론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울의 빈집이나 이런 거는 이미 거기는 낙후된 지역이에요. 금액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빈집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나 거기에서 짓는다 하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다 부족해요. 지금 종로구에도 의외로 되게 빈집들이 많거든요. 할머니들이 목욕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는 것도 많은데 그런 지역은 여전히나 뭔가 진행이 돼도 돈만 드리는 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될 놈은 된다라는 그런 아쉬운 속담도 있지만 결론은 될 곳이도 되고 오를 곳이 오른다. 양극화 해석을 저버리는 거는 순리에 어긋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상을 이렇게 하면 서울시라고 얘기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고시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제 주민 제한형으로 바뀌었는데 그 지금도 뭐 창신동이나 성인동이나 이제 그쪽 주민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3,000평으로 자르고
이게 7층으로 준다면 어차피 대상지는 예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정했던 데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없죠. 똑같은 지역, 이를테면 선도지역으로 해가지고 지정한 것도 장희동에서 뉴타운 해제된 지역들, 어디서 재개발 포기한 지역들, 대상은 똑같은데 거기다가 예전에도 210% 250% 5만평 3만평 지정했는데 3천평으로 7층으로 지어라, 이거를 아무리 그쪽에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사리 주민들 입장에서 특히나 코너에 있고 내 집은 좀 넓게 갖고 있는 사람이 나 할래요 라고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런 게 우리 정부 정책을 바라볼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라는 게 구체성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 가로주택 준비 사업을 저는 높이 평가하는 거는 이제 사례가 나왔거든요. 한 벌써 면목동 사례도 생겼고 천호동 사례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천호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진짜 이익이 됐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측도 있어요. 즉 그 원 플러스 원 개념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안 팔릴 경우에는 서울시가 사주는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금 지원 즉 예컨대 그 건축 지원 자금 제도라든가 기타 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 봐야지 아 이게 돈이 됐구나 안 됐구나 주민들 설득도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하는 거가 더 좋은 설득 방법은 없거든요. 제가 아산에 할 때 그런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주기 마을을 만들 겁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또 그분들 데리고 그런 현장들을 데리고 다니면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었을 때 설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똑같은 대상에 재개발 유탄도 안 하신 분들이 가로주택 돈 됐습니다. 됐죠? 돈 낸 건 맞습니다. 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돈 된 건 맞는데 과연 재개발만큼 돈이 됐을까요? 이거랑 같은데. 비교를 해야 되다 네.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특례법을 통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금 말씀드린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마련해가지고 정비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지역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낙후된 지역은 어차피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또 이제 교수님들 생각에는 또 어떤 네, 게 있네요. 낙후된 지역을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잠깐 예, 그 한번 좀 어쩐가 반응을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할 얘기가 많네요. 다음에 그걸 한번 따라해야 될 텐데. 네. 네. 그래서 네. 아까 그런 거는 특화시킨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주거지역의 특화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지방에서는 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틈새 시장, 틈새 상품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또 재건축을 하다 보면 정말 나의 주택 언제부터 내가 주택으로 이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재건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주의할 사항으로서 세금 부분에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이제 권리 변환일을 꼭 주목하시고 본인이 네. 판단하셔서 비과세 규정도 그것도 중요하고 또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도 제일 변화가 오니까 네. 본인들이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산을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신 분들 중에 오히려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990년도 후반에 신축된 재개발 재건축 되는 주택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뭐 이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중국 떨어진 것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감면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려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또 세무 전문가들마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 그때 중공 떨어졌거나 신규 분양 받으신 분들은 꼭 그런 걸 한번 좀 챙겨보셔가지고 예, 그렇죠. 2013년에도 한동안 있었죠. 그렇습니다. 13년 4월 1일 또 그때도 요건이 네네.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은 진짜 세무사고 의논하지 않으면 놓치기 진짜 예. 쉬울 것 같습니다. 비과세 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비과세 아니야 하고 다른 주택 못 도착할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감면이 있으면 네. 5년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의. 예. 시장 동향 한마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면 33평형 아파트 이게 제일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고독하고 거의 2-2 지구로 가버리니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하고 네. 84제곱미터가 주력인데 항상 59제곱미터가 조합원들이 분양을 많이 받고 84제곱미터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 네. 추세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하나 쪽에서도 많이 지금 계속 분양이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포엘시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로가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2023년까지는 또 뚫리는 도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정부에서도 서울에 몇 분? 15분인가? 몇 분이 몬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사통팔달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옛날에 이러잖아요. 도로가 뚫리면 돈이 된다. 그러면 돈이 되면 의정부나 신도시나 그 밖에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도로 뚫리면 서울 가격,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지방은 오를까.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역시나 또 30분이 다 됐어. 그래서 굉장히 토론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질 경우도 있었지만 또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오늘 제가 한 말씀만 더 재건축 얘기 이제 마무리 짓는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재건축만 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재건축 옆에 있는 놈도 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틈새일 수가 있고 금액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뛰기라고 그러죠. 개수를 좀 늘리는 방법 중에는 오히려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 옆에 거를 가져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게 시작할 때보다는 오히려 이주 나올 때를 조금 주목해서 노린다면 충분히 틈새 시장으로서 3, 4년짜리 투자처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부자 옆에 줄을 서라. 뭐 꽁꽁머리라도 떨어진다. 이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고 부족한 부분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개인 상담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우리 전화 상담도 해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럴 때는 02-316-0000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아니 이렇게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삐딱이님, 또 인공과 희망을 주는 알라딘님, 시골 이장님, 그리고 또 절약왕 안순환 선생님. 절세왕. 아, 절세왕. 네. 절세도 하고 절약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